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데드리프트에서 흉곽, 립케이지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예는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신체 구조, 스쿼트 또는 데드리프트 스타일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경우는 저의 방식이고 제가 생각하는 스쿼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다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영상이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등등 운동을 배울 때 흔히 체스트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체스트업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왜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체스트업을 한글 그대로 직역하면 가슴을 들어라입니다. 사실 이 뜻은 립케이지, 즉 흉곽의 포지션을 위로 올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흉곽을 열면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경우에는 등의 강한 수축감으로 인해 상체의 전반적인 강도가 올라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안정된 상체의 자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립케이지 포지션에 따른 스쿼트 차이입니다. 체스트업을 하지 않은 왼쪽 경우는 가동 범위가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로 등의 굽힘도 일어나면서 스쿼트가 됩니다. 물론 영상을 위해서 조금 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영상의 경우는 등을 강하게 잡기 때문에 일정 가동 범위 이상을 내려가지 못합니다. 가동 범위가 크면 좋을 수 있으나 가동 범위를 컨트롤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립케이지 포지션의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체스트업을 하라고 하면 허리를 과도하게 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립케이지는 흉곽, 즉 갈비뼈 부분의 컨트롤이고 허리의 아치와는 무관합니다. 허리는 되도록 중립 또는 약간의 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체가 많이 숙여지는 스쿼트를 하시는 분의 경우는 흉곽을 잠그고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강력한 복압을 위해서는 흉곽을 여는 것이 아니라 흉곽을 잠그고 스쿼트를 해야 복압을 코어 전체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이 꼭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데드리프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데드리프트도 흔히 체스트업의 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체스트업을 하면 등의 개입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부상의 위험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정반대로 립케이지를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립케이지를 닫으면 팔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 범위에서 이점을 얻게 되겠죠. 보통 보디빌딩식의 데드리프트에 익숙하신 분들이 과도하게 체스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체스트업은 데드리프트 시 등의 수축 정도를 증가시켜주는 좋은 큐이긴 하나 저의 경우에는 고중량의 과부하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립케이지를 닫고 팔을 최대한 길게 뻗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드리프트의 선행 조건으로는 강한 등 상부가 받쳐줘야 합니다. 등 상부가 약하다면 바로 등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로우나 덤벨 투암로우 등으로 등 상부를 항상 신경 써서 운동해주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 1cm 1cm가 모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알려드린 정보는 굉장히 기본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색다른 정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큰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사소한 조그만 변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작정 무게를 올리기보단 사소한 기술 하나하나를 배우고 갈고 닦으시길 추천드리며 오늘도 부상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